한 달 만에. 가보나. 물을 따라갔어. 일단 두 분이 웃으시긴 했어요. 꽤 지냈어. 그냥 일이 계속 바빠가지고 그래서. 서영이는 잘 지냈어? 나도 뭐 바쁘게 지냈지. 이 두 분 마이크를 좀 켜주세요. 목소리가 두 분 다 작으셔가지고. ASMR로 대화하시는. 두 분의 성향이 똑같아. 약간 잔잔해서. 잔잔하고. 호수 호수. 신기하다. 먼 길 온다고 진짜 고생이다. 아니야.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볼 줄은 나도 몰랐지. 그래서 나 솔직히 이게 멀기도 멀고 평일이라서 이제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? 그래도 뭐 이게 보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보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얼굴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. 뭐야? 왜 이래? 멘트가. 왜 이래? 아, 소영씨, 울라 그래. 왜 울어? 가끔씩 내 생각이 났었어. 그래요, 잘했어요. 내 생각 나는지 솔직하게 생각 나지. 그 생각 나지. 뭐 어차피 주말에 쉴 때는 부산 가니까 갈 때마다. 뭐 여기 소영이랑 갔던 데인데 뭐 여기서는 소영이랑 뭐 했는데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다닐 때마다 생각이 났어. 왜 우는 거지? 오늘 화장했는데 화장 예쁘게 했는데 오빠가 그동안 잘해줬던 부분들 이런 것도 뒤늦게서야 생각이 나고 늦게 오빠한테 마음을 전달한 건가? 너무 늦게 오빠한테 연락을 한 건가? 후회도 되고 했었던 것 같아. 전 아쉬운 게 이 얘기를 인터뷰 따는 게 아니라 아니, 앞에서 얘기를. 아, 맞아. 야, 진짜.